제가 이번에는 조선시대로 왔습니다. 가볼까요?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여기가 명성황후가 8살 때까지 살았던 생가래요. 조선의 마지막 왕비 명성황후. 그녀가 간택되기 전까지 지냈던 감고당도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조선에서 온 이 두 분과 함께 두 번째 여행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옷차림은 무엇이냐? 조선에 왔으니 어울리는 복장을 하나 골라주도록 하겠다. 이 중에서 골라보거라. 색깔 봐요. 너무 곱다. 두구두구두구. 과연 한주희 아나운서의 선택은? 저 이거 할래요. 이거 이쁜 것 같아. 조선시대 황후로 깜짝 변신한 안주희 아나운서.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평상복으로 당일을 입었는데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수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전통놀이가 시작됐는데요. 그 주사위 같은 윷목도 있고 패도 있고 카드도 있네요. 조선판 바보 같아요. 바로 조선시대 관직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승경도 놀이입니다. 누가 먼저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지 겨루는 게임인데요. 현실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실감 있게 반영한 관직 보드 게임.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일단 출신 성공부터 정한 다음에 윗목에 따라서 벼슬 자리를 올라가는 놀이입니다. 저는 적어도 장원급제. 문과부터. 예. 장원급제는 해야죠. 출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출발 지점이 정해졌는데요. 이제 원하시던 벼슬 자리를 얻으셨습니다. 진짜 인생 뭐 아니면 돌아더니. 과연 셋 중 누가 먼저 최고 관직에 도달해 승리를 거머쥐게 될까요? 윤목을 던져 관직 사다리를 잘 타는 게 핵심인데요. 아이고 아이고, 유배지에 떨어져 버렸군요. 사약을 먹어라. 이 나라를 잘 부탁한다. 다양한 벌칙 중에 사약을 받게 되면 게임에서 빠져야 된다는데요. 사약만큼은 피하셔야 합니다. 죽어야 하나요? 죽어야 하나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도전해 주시고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설까요? 그 순간! 봉조화가 됐어요. 인생 역전. 제일 높은 벼슬자리. 봉조화에 도착하면서 승리가 결정됐습니다. 놀이를 통해 조선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